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요새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니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을 모두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2부 영상으로 예고했던 XM3의 가격 옵션표에 대한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요. 이미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영상을 제작하여서 중복될 것 같아 2부는 조금 다르게 현재까지 XM3의 추가 사양들 위주로 리뷰를 할까 합니다. 3월 출시할 르노 삼성 XM3가 사전 계약 3일 만에 2,500대를 넘기면서 은행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는데요. 21일부터 계약을 시작해 첫날 1,000대를 가뿐히 넘기고 주말 동안 1,500대를 추가하여 2,500대를 계약한 것인데요. 이는 지금 신차들의 홍수 속과 바이러스로 인한 심리 위축 치고는 선방을 했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평가입니다. 시작은 그래도 XM3 공식 발표된 재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M3의 재원은 전장 4570mm, 전폭 1820mm, 전고 1570mm, 휠베이스 2720mm로 트레이블레이저 전장 4410mm, 전폭 1810mm, 전고 1640mm, 휠베이스 2640mm, 셀토스는 전장 4375mm, 전폭 1800mm, 전고 1600mm, 휠베이스 2630mm로 새 차량 중에 전고 빼고는 모두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XM3에 적용되는 유니크 옵션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바디키트로 프론트와 리어 그리고 X3를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이죠. 바디키트의 옵션가는 35만원입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장착이 가능하고요. X3를 좀 더 고성능 차량으로 꾸며줄 수 있는 이템 같습니다. 스포일러 옵션가는 24만원. 그리고 사이드 스텝 옵션도 장착이 가능한데요. 사이드 스텝의 옵션가는 40만원으로 조금 비싸다는 의견들이 다수네요. 그리고 스카이뷰 360도 옵션도 있는데요. 옵션 가격은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요새 핫한 르노 삼성의 XM3 멀티센스 모두 전환 시에 계기판 모습입니다. 그리고 2열 암레스트 컵홀더의 문의가 많으셨는데요. 컵홀더는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원터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작동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조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이 다이얼 풍향 조절, 2번이 다이얼 온도 설정, 3번이 다이얼 풍향 위치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작동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스 오디오인데요. 사운드 앰비언스 효과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라운지 스타일, 클럽 스타일, 내추럴 스타일, 라이브 스타일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작동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에서 저음, 중음, 고음 따로 이렇게 세부 설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작동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XM3 옵션 중 선루프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4월쯤 출고가 된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선택하는 옵션이다 보니 밀리는 것 같은데요.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딜러분들이 빼는 거를 권한다기도 하네요. 그리고 트림별 가격을 살펴보면 1.6 자연 흡기 엔진과 1.3 가솔린 터보의 가격인데요. 뭐 이미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1.6 자연 흡기 엔진 3가지 트림으로 SE 트림은 1,795만원에서 1,845만원, LE 트림은 2,025만원에서 2,075만원, LE 플러스 같은 경우는 2,220만원에서 2,270만원, 그리고 1.3 가솔린 터보 3가지 트림에서는 LE 트림이 2,175만원에서 2,225만원, 그리고 RE 트림이
2,395만원에서 2,445만원, 그리고 알리 시그니처가 2,645만원에서 2,695만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부적인 가격이나 옵션표는 워낙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셔서 전 트림 기본 사양에 들어가는 옵션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그리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에서 차량, 보행자, 자전거 감지, 앞차와의 간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경우 즉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주는 안전사양 기능입니다. 충돌 감지 도어락 해제 장치, 즉 충돌이나 사고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하면 탑승자의 신속한 탈출을 돕기 위해 모든 도어의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기술이죠. 그리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이 시스템은 경사로 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가속 페달로 발을 옮기는 동안 시스템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어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차간 거리 경보 시스템, 전방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선행 차량과의 거리를 경보 디스플레이로 알려주며 안전한 차간 거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후방 경보 시스템은 후방 레이더 센서가 후방 영역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주행 보조장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열, 2열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1열과 2열에서 윈도우를 한 번에 터치로 자동 업다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6개의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은 6:4 폴딩, 대신 리클라이닝은 불가합니다.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네요. 또한 XM3에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질소, 그리고 이산화질소 같은 유해 물질을 줄여주는 에어 퀄리티 센서를 장착했으며 동급 모델 최초로 오토 에어컨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도 513리터로 넉넉함을 추구하며 이전 영상에서 도도튜브가 리뷰했듯이 칸을 구분지어 나눌 수 있는 편리성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국산 SUV에서 뒷자리 송풍구가 있는 차량은 XM3와 셀토스 뿐이니 이 인기를 끄는데도 한몫하는 가성비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XM3의 가장 흥행 요소는 가성비의 차량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흥행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제 소형 SUV 시장과 준중형 SUV 시장 모두를 흔들 수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XM3 신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도TV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ight 켜주세요! 누구야! 아니 누가 이 라이트! 좋은데? 헛! 오케이! 아까 라이트 킨 사람? Can ride in your dreams while you were chasing it.
I'm starting to break out from your